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TV 토론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5%포인트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고 주장했던 소도시에선 테러 위협이 이어지며 시청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소스와 함께 TV 토론 다음 날인 11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7%, 트럼프 전 대통령은 42%로 나왔습니다. 5%포인트 차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섰는데 지난달 같은 조사에선 4%포인트 차이였습니다.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이겼다는 응답은 53%로 트럼프가 승리했다는 응답 24%보다 배 이상 많았습니다. 토론에서 맞붙었던 두 후보는 유세전을 재개합니다. 해리스는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로 트럼프 역시 경합주인 애리조나 남부도시 투손으로 향했는데 불법 이민자 유입이 많은 곳입니다. 앞서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고 말했던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시설에 대한 폭탄 테러 위협이 이어지면서 시청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시는 예방 차원에서 직원들을 대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인구 5만 8천 명의 작은 도시 스프링필드엔 1만 5천여 명의 IT 출신 이민자들이 있지만 동물을 잡아먹은 사례는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It was shocking to me, honestly, because the first question I asked myself, where in the world do people are eating pets? 트럼프는 SNS를 통해 시합의 진 선수가 재대결을 원하는 것이라면서 자신은 이겼고 해리스와의 추가 토론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